자, 이제 세 번째 절인데요. 3장의 세 번째 절. 그래서 혁신적 제품 개발을 위한 공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혁신적 제품을 좀더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종류라든가 또는 퍼스트 무버 문제 그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같은 데 가서 제품 혁신을 위해서 쓸수 있는 도구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제품 혁신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계 우리가 배운, 그다음에 생산 준비 같은 데서도 생산 방법을 혁신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상품 기획 또는 우리는 제품 기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품 기획에서 이런 어떤 상품 기획의 방법론이 잘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에서 어떤 혁신적인 개념들이 나와야지 그것들이 쭉 이제 연결이 돼서 나중에 제품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혁신적 제품 개발을 위한 방법 중에 우리가 공학적인 합리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서 그걸 하나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툴은 세븐툴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 책에 뒤에 여러분이 나눠준 책에 뒤에 보면 그 참고 도서에 보면 칸다 노리아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005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번역돼 나온 책입니다. 세븐툴 히트 상품을 만드는 상품 기획의 블루오션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기업에 가서 갑자기 이제 상품 기획을 하게 될 일이 있으면 꼭이 책을 기억하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그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총네 단계의 7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상품 기획을 체계적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트리라는 게 바로 그 7가지 도구인데요. 그래서 이 네개 단계는 첫 번째가 이제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조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발상.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최적화. 네 번째 단계가 링크. 근데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이미 배운 상품 기획의 세 가지 요소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상품 기획의 세 가지 요소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사는 고객의 요구를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많이 하는 고객 인터뷰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제품의 위치를 결정하고 틈새 시장을 포착하는 포지셔닝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제품은 싸고 싼 제품 있고요. 어떤 제품은 비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또는 어떤 제품은 그 중간쯤 되는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대량으로 싼 제품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거기다 또 똑같은 걸 만들면 안 되겠죠. 그때는 고급 제품을 비싼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도 아니면 다른 어떤 컨셉을 가진 제품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거냐를 이렇게 포지셔닝 해보는, 그러니까 기존의 경쟁자들을 쭉 놓고 거기에 현재 개발할 제품을 위치를 한번 정해보는 그런 과정이 세 번째 포지셔닝 분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발상인데요. 발상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포지셔닝도 결정되고 요구도 결정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족시킬 거냐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법이 있고요. 아이디어 선택법.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법은 아이디어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선택하는 게 아이디어 선택법이죠. 세 번째는 이제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이디어 발상법이나 아이디어 선택법에 의해서 결정된 아이디어들을 잘 조합해서 그거를 고객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대안을 만들고 그 중에서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컨저이트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여섯 번째. 그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요구들을 쭉 하고 요거들을 쭉 모아서 결과적으로 나중 다음 단계 설계 단계로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설계 스펙, 설계에서 사양을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링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기능 전개,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품질 기능 전개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결정한 품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그 만들어내고요. 결과적으로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품 기획에서 세 가지 요소, 고객 요구, 개념 설계, 그다음에 사양, 설계 사양 정의 이세 가지랑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 조사는 고객 인터뷰라든가 설문조사 또는 포지셔닝 문서는 약간 뭐 위치는 다르지만 약간 그걸 보조하는 도구로 볼수 있고요. 개념 설계가 바로 아이디어 발상이라든가 아이디어 선택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사양 정의는 우리도 역시 말하는 품질표, 그러니까 품질 기능 정기를 이용해서 사양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킨달 노리아키의 그 세븐트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품 기획에서 말한 세 가지 요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앞에 인터뷰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기 곤란하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아이디어 발상법하고 아이디어 선택법에 관해서만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각, 혁신적인 새로운 생각을 낼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그냥 뭐 혁신을 내라고 해야 되고 빨간 걸 보여준다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했지만 뭐 기업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쾌적하고 자극적인 환경이 있어야 된다. 그냥 뭐 더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쾌적하고 깨끗하고 온도도 맞고요. 무덥거나 그러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자극적인 환경. 뭐 재밌는 그림이 있다든가, 어떤 놀이도구가 있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글 같은 데 가보면 그 근무하는 환경을 보면 굉장히 자유스럽고 뭐 농구대를 안에다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요. 집처럼 꾸민 사람도 있고 뭐 장난감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쉽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도 필요합니다. 뭐 인터넷 연결된 PC라든가 뭐 태블릿이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종류의 사람들만 한 가지 생각 또는 한 가지 전문적인 그 전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뭐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그 물건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에 대한 동기부여. 그래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고 그다음에 그게 잘 됐을 경우에 또 굉장히 좋은 상을 더 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아까 이거는 이제 자극적인 환경하고도 관계 있는데 그런 것. 그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말로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할수 있지만 어떤 다이어그램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 어떤 개념적인 그림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회의를 할 때는 화이트보드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표시를 하죠. 다음에 이제 현장 관찰. 사실은 가장 좋은 게 현장에서 관찰을 하거나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혁신적인 제품을 많이 개발한 그모 회사에서는 꼭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뭐 프로타입을 만들든 실제 가 있든 그것들을 자기들이 사용해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거주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발상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물론 이렇게 자유롭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단계들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그런 발상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몇 가지 발상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유추 발상법입니다. 유추 발상법이라는 것은 상식에서 시작해서 이거를 부정함으로써 우리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낼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53페이지에 보면 술집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술집에는 술이 있어야겠죠. 근데 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서 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술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뭐 그런 것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술을 밖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먹는 그런 술집의 개념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 발상법이다 하고요. 그다음에 초점 발상법은 특정 사물에 초점을 두고 그 요소를 열거하면서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이스크림과 여성용 카메라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여성용 카메라가 사실은 뭐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그두 개를 잘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서로 연결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토핑을 한다는 건 아이스크림 위에다 이렇게 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뭐 여러 가지 새로운 재료들을 올리는 거죠. 그것처럼 카메라도 그 사용자의 입맛에 맞도록 토핑, 껍데기를 바꾼다든지 뭐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초점 발상법이고요.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발상법은 여러 가지 미리 이제 준비된 어떤
힌트들을 딱 모으면 돼. 예를 들어서 뭐 증가시켜봐라, 작게 해봐라, 뭐두 개를 나눠봐라, 합쳐봐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트리즈라는, 앞에서 설명한 트리즈라는 방법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자기 아이디어를 쭉 통과시켜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날수 있다, 낼수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아이디어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생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이제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선택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중평가법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뭐 경제성, 무슨 뭐 친밀성, 그런 것들은 거기에 그 성격의 평가 항목에다 미리 가중치를 두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는 친밀성,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안이 나오면 그거에 그 각각의 점수를 매긴 다음에 곱하기, 아까 말한 각그 평가 지표에 대한 웨이트를 곱해서 전체 가장 그 좋은 안을 점수를 내는 거죠. 그게 이제 가중평가법이고요. 일대 비교법이라고 해서 Analytic Hierarchical Planning이라고 AHP라는 아주 유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개씩 쌍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랑 괜찮냐? A랑 C랑 괜찮냐? 뭐 B랑 C랑 괜찮냐?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그 수치적인 선호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또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좋다. 그래놓고 B가 C보다 좋은데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은데 다시 C가 A보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모순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성적인 거를 정성적인 것은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HP라고 해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대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한다 할때이 AH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